아니야, 그 소프예요. 자, 오늘 먹어볼 메뉴는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깊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. 하지만 조금 다른 거. 평소 때는 그냥 굴소스를 썼죠. 원래 쓰는 굴소스가 요건데, 요 그냥 굴맛이고, 요게 이제 매콤한 맛이 첨가된 거거든요. 청양고추에 새우, 홍합, 조개, 게까지 합쳐져 갖고, 예. 매콤한 맛이 나는 요거를 제가 써서 오늘은 볶아볼 거예요. 약간 좀 불그스름하면서 맛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한단의 재료. 마늘, 양파, 숙주, 차돌. 끝이에요. 여기 뭐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부추라든가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, 사실 소고기랑 부추가 잘안 어울려요. 그래서 전 웬만하면 안 넣는 걸 추천드려요. 탈날 수 있습니다. 일단 숙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. 그냥 볼에다가 부어서 찬물로 한 3번 헹궈내면 돼요. 숙주. 자, 이거 고기가 200g이에요, 200g. 200g이고, 요거는 이제 한 팩인데, 이 정도 두개 조합하면 딱 떨어지더라고, 내가 볼 때. 요거 찬물로. 이건 뭐 콩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콩나물처럼 대가리를 떼야 되는 것도 아니고, 콩고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헹궈주기만 하면 돼요. 정말 쉽죠? 요거랑 마늘. 마늘 한 3개 정도? 한번 다 헹궈주고, 마늘 꼬다리. 요래. 송송송송, 송송송송, 송. 대충 그냥. 다지는 게 아니고, 부셔준다라는 마인드로. 이렇게 해주시고, 너무 얇지 않게 반개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. 좋아요. 불 켜고 켜주시고, 자, 한우 쉐돌배기. 요게 만원, 1200원이네요. 요게 204g이고. 때깔 좋아, 한우. 한우 쉐돌 한 패. 불 바짝 켜줘서 열 올라오게 하고, 숙주는 물기를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다 날려주시고.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. 어려운 게 별로 없어. 그냥 마늘하고 양파 넣고. 마늘 없으면 안 넣어도 돼. 이거는 필수사항 아니에요. 기름도 안 둘러, 두르지 마. 대신 얘네가 따뜻한 열만 받았을 때쯤 쉐돌배기 투하해주면 돼요. 이렇게 다 빠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분리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떡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. 싸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, 이렇게. 그럼 차돌박에서 기름이 사악 나오고, 기름이 또 애들을 볶아주고, 숙주는 김만 세면 돼요. 숙주는 많이 익힐 필요가 없어. 생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. 후추 살짝. 이렇게 볶아주면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 쉬운 요리가 없어. 이렇게 고기들이 다 익었잖아요? 그죠? 고기들 익었지? 좀불 살짝 줄여주시고, 굴소스를 딱 까가지고, 한 바퀴만 휘 돌려주시면, 요리 끝난 거예요. 이렇게 볶아준 고기에 숙주를 다 넣어갖고, 이렇게 뒤적뒤적만 해주면 돼요. 금방 숨이 죽죠? 끝났어! 이런 거를 접시에 그냥, 푸짐하게 그냥, 통접시에다가, 그냥 담으면 돼요, 그냥. 마지막으로 깨좀 살짝 솔솔 뿌려주면, 이렇게 초간단한데 겁나 맛있는 차돌 숙주볶음 된 거예요. 매콤 차돌 숙주볶음.
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, 이거. 예? 이러고 차돌박이랑 숙주랑 이렇게 딱 집어갖고요. 밥에다 이렇게 싹 올려. 예? 이래가지고 이거를 와우 난리가 나요 진짜. 이거는 아삭한 숙주와 고소한 차돌박이 그냥 끝판왕 콜라보레이션이야. 나는 차돌을 이거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나도 의문이야 솔직히. 그리고 지금 숙주에서 물이 나오거든요? 요거 이따가 밥 한 젓가락만 남겨갖고 다 비벼먹어도 난리나지.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매콤 굴소스 참신하긴 한데 기본 굴소스에 고춧가루를 좀 뿌린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. 근데 해물 맛이 엄청 강하지가 않네. 나는 이 국물이 밥 비비는 걸 좀 기다리고 있어. 해서 국물을 일로 몰아.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찰돌도 하나 딱 올려갖고 밥이랑 와. 야 밥 다 갖고 와. 와 대박이네 이게. 여기 차돌박이랑 숙주 영혼이 다 들어가 있네 여기. 아 덮밥으로 먹자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. 아 이게 대박이네 이게. 차숙 덮밥. 맛있어. 다 올라가 너희들. 와